내 인생 키워봤던 모든 쓰레빠 중에 제일 튼튼해. 최고야. 그럼 오늘 진짜로 어우씨.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참 제가 지난번에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나온 달고나 게임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서로 막 핥아갖고 우산 막 뽑다가 또 부러지고 난리가 나고 막 그랬었는데, 이것도 역시나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핫했던 넷플릭스 시리즈와 연관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일반 사람한테, 민간인한테 인기가 많아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난 진짜 내가 이거를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서 리뷰하게 될 줄 몰랐어. 바로 얘라 이씨 군용 쓰레빠입니다. JJTV 넷플릭스 시리즈 DP가 또 한창 핫했었잖아요. 군인들이 이거 신고서 생활반을 왔다갔다 하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국에서도 국내로 주문해가지고 사고 이것도 난리도 아니래. 그래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추억을 담아가지고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그냥 별다를 거 없는 쓰레빠예요. 쓰레빠 보기 싫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군필자분들이라면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내가 진짜 군대에 전역하기 전까지 내 인생을 신어봤던 모든 쓰레빠 중에 제일 튼튼해. 최고야. 아 진짜로 이건 인정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해군 15년도 군번인데 2021년까지 멀쩡한 바로 그 전설의 쓰레빠. 영내 그 쓰레빠예요. 기초군사 훈련을 받을 때 받았는데, 상병 때쯤 새 거를 하나 더 탔어. 그래서 새 거를 굳이 신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새 거를 후임이 그 쓰레빠 잊어버린 애가 있어가지고, 주고선 나는 이거를 군대 전역할 때까지 신었는데, 이제 전역할 때 이거 가져가도 됩니까? 가져가래. 2015년부터 지금 6년 신었어요. 6년 정말 튼튼합니다. 일단은 탄성이 일반 쓰레빠들이랑 비교를 하면 안 돼. 일반적으로 어디 문방구에서 파는 삼선 쓰레빠입니다. 많이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계속해서 신다 보면은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까꿍하고 위에가 오픈이 돼버려. 발을 그냥 이렇게 슥 들면은 들려. 쓰레빠가 어디 갔지? 막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눌렀을 때 푹신푹신함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근데 이게 PVC 소재랑 그런 게 신다 보면은 여기가 꺼져버려. 거의 협곡이 형성돼. 다른 케이스가 뭐가 있어요? 뭐 여기하고 여기하고 재질이 달라서 본드 갖다 딱 붙여놨다 보니까 갑자기 신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째져서 떨어진다고. 떨어져가지고 임시방편으로 막 타카 같은 거, 호치케스 이런 걸 막 찍어서 하루 이틀 더 신고 버리고 이런 경우들 많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설명을 했냐? 얘는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여성분들이라면은 군대 갔다 온 남자친구나 아니면 친구들 있으면은 여쭤보세요. 저거 정말 저렇게 튼튼해? 돌아오는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저거는 오질나게 튼튼하다. 이게 탄성 자체도 달라요. 이렇게 해서 반을 이렇게 구부려도 찢어지거나 하지 않고 튕겨나가 불어. 아니 복원력이 미쳤다고. 이거는 그냥 반대로 이렇게 반이 지금 확실히 딱 접혔어. 딱 접혔는데도 요거를 놓게 되면은 뿅 뿅. 이렇게 해도 절대로 부러지거나 뭐 이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반을 접게 되면은 얘도 될 것 같은데? 튀어나가는 거 봅시다. 얘는 그 손맛이 아니야. 스냅 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튕겨봅시다. 뿅! 끝이야! 후! 이 정도 차이! 이거는 뭐 보여드리면은 다들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가위로 따로 째거나 하지 않는 이상 어디 긁히거나 이래야지 찢어지지, 이상하게 이게 하나도 안 찢어져. 6년 동안 신었는데도 상처 하나 없이 이상하게 멀쩡하다. 그리고 군용 쓰레빠의 자존심, 바로 HIT 히트다. 히트 이게 있어야지 찐입니다. 보통 육군이나 해군들은 이 연두색을 신는데, 공군들은 바로 남색. 아니 가격을 얘기를 안 해드렸네. 가격은 7,900원. 굉장히 저렴합니다. 솔직히 삼선 쓰레빠 3,000원짜리 두 개 세 개 살 바에는 요거 하나 사면은 오래 신어요. 회사 같은 데서 신기에는 연두색은 너무 군대 냄새 나가지고 안 신는 게 좋고, 남색도 근데 공군 나오신 분들이 보면은 군대색을 왜 갖고 와서 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컬러가 나왔다고 합니다. 흰색 쓰레빠. 아 흰색은 예뻐. 이렇게 걸치면은 이렇게 뚫어져 보라 보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사무실 같은 데서 신어도 별로 그렇게 눈에 띌 그런 디자인이 아니거든요? 꼭 그리고 이 쓰레빠 신을 때는 주머니에 손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때 그 느낌 그대로야. 신다 보면은 마찰력이 생기는데 기군단 가가지고 처음에 보급으로 받으면은 미끄러워. 이게 쏙 빠져. 그래서 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때가 타고 마찰력이 조금 많이 생겨. 그래서 이런 애들은 신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게 계속 쏙 빼고 그러면은 같이 딸려 올라온다고. 발에서 아주 떠나지도 않으려고 그냥 착 붙어있는 굳건함. 이렇게 해서 진짜 신발 벗듯이 이렇게 벗어줘야 돼. 이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하게 안 벗겨져. 자, 그리고 또 다른 색상이 있습니다. 까만색 히트다. 히트. 요것도 패션 아이템으로 괜찮아 나름대로. 이렇게 사무실 같은 데서 삼선 슬래퍼 신지 말고 이런 군용 슬래퍼를 신는데, 솔직히 얘네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너무 한 번에 알아보니까 검은 거, 흰 거 신어주란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한 번 사면 사무실에서 퇴직할 때까지 신을 수 있어. 회색, 그레이. 요것도 패셔너블하고 좋습니다. 아, 쿠션감이 좋아. 역시 이 느낌이야. 스냅바 신고 서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거 신고 딱 쓰면은 좀 앵간하게 쿠션 없는 그런 스냅바들 신었을 때보다 훨씬 안정감이 있고 왠지 모르게 허리도 덜 아프고 그럽니다. 쿠션감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거 그런 애들도 있어서 훈련소에서 훈련 받으라 지금 갔다 게임하라고 앉아있어요. 새 스냅바 갔다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하고 이렇게 아! 막 이러면서 이거 비껴 맞으면 안 아프거든? 근데 이거 제대로 해 맞으면은 어우씨 진짜 아파요. 이게 진짜 아파요. 이게 뭐 튼튼한 이유가 뭐 소재가 EVA 에틸렌 초산 비닐 공중 합체라는 그런 소재인데 이름만 들어도 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틸렌하고 초산 비닐 모노머를 공중 합시켜서 지금 읽고 있어요. 공중 합시켜서 얻어지는 중합체인데 초산 비닐의 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밀도가 증가를 하는데 한편 결정 화로는 저하에 아무튼 그래서 튼튼하고 유연하대요. 그런 재질로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한 6년 동안 신어도 이게 멀쩡할 수밖에 없는 거야. 또 이런 것도 있답니다. 2년 신은 남자도 잘 몰랐던 사실들. 극강의 편안함으로 발의 모양을 감싸는 구조. 그리고 착화감과 물빠짐을 좋게 하려고 돌기가 있는 거래. 물빠짐까지 설계를 해놓은 거야. 아, 과학적이다. 그리고 이 홈이 수막 현상을 막아주기 위해서 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샥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마찰력을 위해 면적이 넓은 미끄럼 방지 기능의 몰드. 맞아. 군대에서 샤워할 때 얘를 신고 샤워를 해도 미끄러워서 자빠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이건 진짜 이거 마법 같은 소재야. 아 진짜로 진짜 안 미끄러진다. 이거 신업 군대 갔다 오면 다 알아. 자, 그리고 옆에 이 홈이 갑갑함을 없애주는 사이드 홀. 구멍이 늘어나거나 찢어지지 않아요. 이 6년 된 녀석을 봐도 홈이 멀쩡하다. 와, 이거는 진짜 리얼 리뷰 했으면 무조건 다 성공이야. 이거 광고 인정. 아낌없는 재사용이 아니고 아낌없는 재료 사용으로 도톰한 두께와 쿠션력 업. 이게 6년 신은 건데 새 거랑 비교해도 살짝 근데 좀 납작해지긴 했다. 6년 동안 신었으면 이 정도는 킹정이지. 자, 그리고 V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었네. 발의 아치와 흡사한 옆 라인으로 편암함에 암 걸리겠네. 이거 오타. 아 이거 편암함에 결정적인 이유였다. 편안하네요. 그렇대요. 뭐 이 인체 무해한 EVA 소재 뭐 그래서 물세척으로 항상 새 것처럼. 맞아. 샤워를 할 때는 이거를 신지만 욕실화로 썼을 때 밑으로 물이 송송송송 빠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옛날 구버전 같은 경우에는 펀치홀이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노치가 아니고 펀치홀입니다. 말라. UDC 이런 것도 안 해. 하지마! 근데 아무튼 이 펀치홀 두 개로 옛날에는 물이 그나마 앞에 찬 거는 조금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것들은 보니까 아예 그 펀치홀이 없어요. 아니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샤워를 해. 그러면은 얘도 같이 샤워를 하는 거예요. 얘도 같이 비누를 맞고 같이 헹궈. 그 다음에 수건 갖다가 아 이렇게 해서 막 하고 얘를 이제 통과를 한번 시켜줘야죠. 쑥 하면 다 닦인다? 다들 경험 있을 거예요 이거? 이거 한 다음에 또 뭐해? 수시계 풀어야지. 이렇게 해서 닦고. 아무튼 오늘은 도대체 이런 게 왜 유행을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군용 스레빠 5종을 한번 샀습니다. 사실 밖에 나가서 신고 다니기엔 좀 창피하고 이러니까 욕실이나 마당 나갈 때나 잠깐 신고 얘랑 얘는 패션템으로 잘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더욱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세요.